부동산 가격이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지난해 말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 사태로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요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대구를 강타한 지난 2월 말부터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추더라도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조정을 해주면 거래가 될 거냐는 어떤 그런 조정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의들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월 말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2월 말과 비교해 0.35% 하락했습니다.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에다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앞으로의 시장도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안으로 종식된다면 단기 충격으로 그치겠지만 장기화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장기화된다면 V자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점을 딱고 L자형으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될 경우 초저금리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